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룽베이 틱톡 섬에서 이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지금 유람선, 네, 하룽베이로 오고 있는 유람선 크루즈 하고요. 2시간 정도, 네, 그 안에서 식사를 하고 또 티타임을 가지고요. 도착한 곳이 2시간 정도 배 타고 온 곳이 이 틱톡 섬입니다. 이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 계단 타고 진짜 높아요. 거기로 올라가고요. 그 저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또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또 수영 정말 즐거워요. 보실래요? 네, 진짜 즐거워 보입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물이 짠물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하도 비를 맞아가지고 얼굴은 엉망이고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네, 비바람을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틱톡섬 물이 적당한 온도예요. 적당한 온도. 아이들도 놀기 좋고 또 어른들도 놀기 좋은 아주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더운 나라에서 그런지 바닷물 맞아도 짜기보다도 덥습니다. 따뜻해요. 근데 습도 엄청 높은 날 오늘. 많은 유람선들이 많은 또 관객들을 태우고 여기 굉장히 많이 태우고 와서 이제 풀어놨다고 표현할게요. 예. 한 배에서 한 50명씩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신 분들은 많고요. 저는 전망대 포기했어요. 무릎하고 앞발과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포기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저녁에 우리 서해안 같은 느낌의 바닷가에요. 서해안 같은 느낌의 바닷가 오면서 이 돌솜들이 얼마나 많은 돌솜들을 지나는지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날씨가 맑았으면 더 뚜렷하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릴 텐데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비바람 뚫고 유람선 타고 왔습니다. 틱톡섬 바깥에 전망대를 보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전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무릎이 아파서요. 지금 저 대나무 자리, 앉는 자리 하나가 3만동이래요. 3만동. 3만동이면은 아마 1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아이들이고 물 좋아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나 또 관광 와서는 정말 다 똑같죠. 저희 아빠 물이 따뜻하다면서 저기서 이렇게 발 담그고 계세요. 홍근 씨 손은 들어주세요. 손은 들어주세요. 손은 들어주세요. 홍근 씨. 네. 저희 아빠도 오시면서 비바람 맞아가지고요. 아, 틱톡섬은요 돌섬이 예쁜 하나의 화폭의 그림처럼, 네, 꼭 그림에 담아져 있는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올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또 이제 유람선 안에서 맛있는 뷔페와 수박 주스, 분위기에 맞는 음악 즐기고 왔습니다. 아유, 참 물은 어른이고 아이고 없는 것 같아요. 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얼굴이 엉망이야. 보여줘도 되나? 네. 비바람 맞아서 화장은 다 지워지고 머리는 떡이 되고요. 네, 눈도 뜰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틱톡섬에 있는 또 불이 보여주고 싶어서 화면 전환 해봤습니다. 비가 안 오나? 이제 비가 멈춘 듯해요. 아까는 20일가 많이 내려가지고 좀 얼굴에
솜털처럼 묻어가지고 솜털에 이슬비가 앉아가지고 눈을 뜰 수 없었거든요. 얘는 좀 우산 안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휴가 즐기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휴가 즐기기 아주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안 써도 되고 그냥 놔두십니다. 아유, 여러분들 저의 후지부리한 모습은요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도 바닷가 대 선착장. 아, 이 티톱섬은 좀 아무래도 좀 낭만이 있는 곳, 무언가를 채워가는 곳,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태어나서 베트남 이런 곳을 처음 와봤지만. 예. 여기 또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 또 따로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볼거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안개도 돼요. 비가 또 오면 그거 저희 남편 저거 차곡차곡 개고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또 써야 될 것 같아요. 또 안 멈췄어요. 야자수가 나무가 많은 곳. 베트남은 정말 넓직넓직한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더운 곳이어서 그런지 습도 높고 덥고 그런 곳이어서 그런지 나무들이 아주 새파랗게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요. 어디를 가나 과일이 풍부한 곳이어서 그런지 과일 주스는 어딜 가나 많이 있어요. 눈에 가장 먼저 뜨는 게 과일 주스. 우리 베트남 하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주스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해 보이나 그 협소함마저도 없으면 여기는 정말 목이 타는 곳인 것 같아요. 습도가 높고 날이 비가 왔다가 아주 뜨거운 날씨 유지되다가 막 그러기 때문에 이 정말 시원한 얼음으로서 갈아준 이 과일 주스들이 저희한테는 갈증을 해소해 주는 돈이 없어도 꼭 사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섬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물놀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물놀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비키니는 커녕. 비키니는 커녕. 조금 전에 살짝 제가 영상에서 예, 지나가면서 보여줬을 텐데. 역시, 유럽 계열의 여자들은요, 엉덩이 크고 허리 들어가고, 살이 있든 없든 뚱뚱하든 멸치나든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노출은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동방 예의주의를 지켜왔던 우리 한국인들은 살이 많으면 창피하죠. 이 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섬의 주인이시죠. 여기가 개인이 만든 섬이잖아요. 그냥 막 찍어주셔도 돼요. 과일을 깎은 건지 원래 이렇게 생긴 건지
상점 하나가 저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곳곳에는 비키니, 여자가 쉽게, 남녀가, 관광객이 쉽게 입을 수 있는 티, 바지. 금액 안 비쌉니다. 거의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면 거의 사고요. 비키니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25,000원 정도. 진짜 저렴하죠. 여기 베트남의 돈은 띠엔이라고 그랬는데, 돈을 띠엔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이라고, 저희는 원이라는 원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베트남은 띠엔. 띠엔. 와, 갑자기 또 비가 내려요. 와, 가뜩이나 지금 온 몸이 비 맞은 쥐로 바뀌어 있는데, 아, 비 맞은 고양이 꼴이 다시 또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비 맞았으니, 뭐, 어쩔 수 없죠.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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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서 저희도 저렇게 내리고 타고 안녕. 다 줬어. 다 줘줬어. 여러분들한테 나의 모습 보여주기 싫어. 자, 역사가 있습니다. 뭐야? 아, 뭐야? 아, 꼭 이렇게 베트남어와 영어로 써야 된다는 거야? 뭐야? 사진 찍어준다고 저것도 팁을 받죠. 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은 팁에 의해서 움직이시니까요. 정당하게 버는 돈이죠. 몸이 움직이니까. 아, 이쪽으로 나오나? 오호, 저렇게 나가는군. 오호. 어, 들어가지 못하고 나올 때만. 저기 저렇게 나오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올 때만 저 멀리 보이는 섬들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돌이 이렇게 수십 개의 돌이 수백 개의 돌이 정말 저렇게 산처럼 이루어져서 돌섬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 광경과 그 전경은 너무 아름다운. 애들 대기하고 있는 거 봐요. 저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금 쉬시다가 이제 시간 되면 저렇게 딱 태우러 들어오는 거예요. 네. 물론 저도 조금 있다가 배가 저희를 데리러 오겠죠. 2시간에서 2시간 한 10분, 15분가량 배 타고 또 이따가 나갈 때에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멋있어서 좋아. 멋있어서 좋아. 뷔페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더니, 물론 비바람 맞아가면서 영상도 제가 담고 그랬는데, 그렇게 먹었더니, 배부르게 맛있는 뷔페 먹었더니, 아, 기분이 좋아진. 확실히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럼 업이 된다는 거. 와, 어떻게 모자로 커버하든지 해야지. 저는 와우 진짜 모자로 커버를 하든지 해야지. 비 맞은 고양이 쥐가 돼 있어서 봐. 섬이 참 아름다워. 아름답네. 이 하룽베이는 하노이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하루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잡고 이 하룽베이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물놀이나 이게 바닷가 구경 그럴 땐 다 이쪽으로 여행을 하루를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잡았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 30분 국수로 식사를 하고요. 베트남 국수로 식사를 하고 또 차 한잔 마시고 배를 타서 넘어와서 또 여기에서 6시 정도에 또 저희가 이제 하노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참 힘이 드네요. 이게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개인 관광을 하고 저희 차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운전기사와 가이드와 이렇게 다 맞췄어요. 저희 가족만 맞췄는데도 그 하루 일정에 물론 어제 새벽 비행기를 도착했지만 일정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해요. 오늘 저녁은 좀 잠을 많이 자고 싶어요. 무슨 과일이지? 그게? 아, 어제 먹었던 거네요. 나무에 많이 열려있는. 나무에 많이 열려있는. 여기는 소시지가요. 짜지 않고 맛있어요. 과일이 넘쳐나는 베트남. 과일이 넘쳐나는 베트남. 어땠어? 어땠어? 오빠 귀여워. 어? 오빠 귀여워. 우리나라도 한 보나. 아, 그래? 여수 앞바다에서 보는 건 똑같아. 아, 그래? 바다 똑같아. 그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좀, 더운 나라가 비가 오면 일단 어찌든 특히나 바닷가 쪽은 습져버리니까 그게 문제야. 덥지만 땀도 나지만 막 이 솜털에 이게 날리는. 네. 물도 완전 딱 뜨거워. 딱 좋아. 아, 그래? 딱 좋아. 뭐라 보고. 딱 좋아. 오, 네. 우리 가요. 네. 5분 뒤에 남아요. 네. 그래요? 아. 이거 갔다 오고 나니까. 아빠. 이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아니, 아빠. 물건 가지러 가지. 3만동 들리고, 3만동 빌려서 하나 얻어놓은데. 네, 배 탔어요? 아빠, 배 타요. 아빠, 배 타요. 네, 내려왔어요. 아빠, 배 안 타요? 저기, 챙겨주세요. 좀 있다가 비가 또 와요. 네. 저거 파란 거 챙겨갖고 오랬는데 네. 좀 있다 비가 또 와요. 알았어요. 네, 괜찮아요. 챙겨주세요. 괜찮아요. 저희 바로 이제 배 타고 나가면 이제 또 다시 하노이로 가려면 2시간 걸리죠, 가이드님. 저기부터요? 어. 네, 하루까지 3시간 정도요. Oh my god.
3시간 정도. 다시 배 타고 2시간 나갑니까? 빨리 빨리 가면 2시간. 아. 3, 40분이요. 어, 빨리 빨리.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그 진짜 이 잠깐 그 한 시간의 여유를 위해서 한 시간에 아, 이 하룽베이 삐뚝섬의 구경과 관광을 위해서 3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다 잡고 가는 거죠. 왕복 6시간에 1시간 정도 여유의 시간, 관광하는 시간, 즐기는 시간, 사진 찍고 전망대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요. 이 잠깐을 위해서 단 배 타고 오는 길에 이 돌섬들이 아름다워서 돌섬들이 정말 아름다워서 그 광경을 보고 오니까 그냥 온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우리 사촌 언니 전망대에 올라갔다 와서 비가 흠뻑 젖었습니다. 배 타요. 배 타요. 형구 저기 서봐요. 언니랑 사진 찍어줄게. 여기 서봐요. 형구하고 언니. 어, 그거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 들고 타지 마요. 자요, 여기서요. 아, 우리 큰 형부하고 저희 큰 언니 사진 하나 또 찍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방송 중인데 사진 찍어드리는 거야.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가지금 벌려야지. 간고 40년 벌렸어. 오므려야지.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언니도 가요. 우리 어, 셋이 찍어. 네. 아빠도 가요. 아니, 아빠도 가요. 아빠도 가요. 내 찍어줄게. 저 학교에 단체에서 지금 저 학교. 아니, 괜찮아. 아, 이게 지금 방송하면서 아. 영상 찍으면서. 자, 하나, 둘, 셋. 자, 굉장히 멋진 포즈. 하나, 둘, 셋. 다시 수거해 가시고요. 오, 머리 봐. 다시 수거해 가시고. 괜찮아. 뻔을 해가지고 뻔이 더 아주 그냥 꼬들꼬들 살아나서 라면 마냥. 지극히 아줌마스러워. 네, 그러니까. 아, 맞아. 괜찮아.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또 하룽베이에서 키톱섬, 키톱섬에 와가지고 잠시 잠깐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서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드릴 거예요. 오뚜기 전기리 TV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큐리의 베트남 여행기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제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꼭 큐리의 베트남 여행기 영상 올라가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규리만 좋은 곳에 와서 놀아서 죄송합니다.